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의 E 모듈, 마켓 모듈 중에서 두 번째인 고방입니다. 고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방은 이렇게 차지할 점, 한자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고방인데, 고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콤플렉스, 쇼핑 콤플렉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AI 도시 내에서 역할입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하자면 지우고 고팡하고 좀 달라요. 고팡은 편의점 같은 걸, 편의점과 마트를 대신하는 게 고팡이었고, 고방 얘는 서비스 업종, 특히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혹은 고팡으로 유통하기에 좀 부적절한 상품들을 유통하는 시스템입니다. 고팡으로 유통하기에 부적절한 상품. 예를 들면 뭐 피아노라든가 패션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팡 머신, 고팡이라고 하는 로봇, 일종의 자판기 로봇입니다. 로봇을 통해서 판매하는 좀 특히 합니다. 이런 경우 상품을 고방으로 유통. 대표적으로 미장, 미용실, 뭐 치과 이런 것들이 다 고방에 적절하죠. 그죠? 뭐 그 외에도 수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상품을 고팡으로 가고 어떤 상품을 고방으로 갈지 그것도 이따가 여기서 다 분류를 해서 고방이 들어갈 판매할 상품들의 콤플렉스. 제주 AI 도시, 교육 도시 인구가 지금 5만 명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제주 AI 교육도시의 인구가 5만이라고 가정하는데 관광객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관광객들까지 고려해서 수까지 고려까지죠. 까지 고려한 어떤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 쇼핑몰 플러스 서비스 업체, 서비스 산업 시설, 서비스를 상품이죠.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시설을 디자인하고 운영, 마찬가지 운영 방안을 코딩하는 거죠. 이게 고방 스쿨의 역할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이렇게 도시, 그러니까 AI 교육 도시의 입주민들과 그리고 AI 교육 도시의 입주민들 자체가 상당히 조금 달라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집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떤 식사를 만들어 먹거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는 물품들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요거 공공상품으로서 보급되는 게 많으니까 도시 전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도시 AI 교육 도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교육 도시의 운용 메커니즘, 메커니즘 전반에 관한 이해를 먼저 갖춰야 됩니다. 이해를 갖춘 뒤 개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해를 갖춘다는 방금 달리 표현하면 여기 있는 이 모듈들, 각각에 있는 설명들이 대개 3분, 4분, 뭐 길면 10분 정도 설명들이 있으니까 이걸 쭉 다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